우리 선생님이 제발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는 포기하는 걸 습관 들이지 마. 너무 그게 좀안 좋지 않아? 포기하는 걸 습관을 들이지 마. 이게 수험생활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이게 성격이 글로 가는 친구들이 생겨. 점점 포기하게 돼. 아, 이거 못 하겠지. 뭐 이거 벌어도 되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안 해도 뭐 내가 사는 데 지장이 없어. 지장 없어. 지장 없잖아. 가 아니야. 지장이 엄청나게 생겨. 엄청나게 생겨. 포기하는 걸 습관들이잖아? 야, 수시로 포기하게 돼. 이게 지금 너희가 시작인 거지? 이게, 야, 내가 지금 포기하고, 막 포기하고 있어. 안될것 같아. 그냥 이 정도 안 해도 될것 같아. 그냥 포기하잖아? 나중에 너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 안할것 같아? 힘들어. 그렇지 않아? 그냥 이게 습관이지. 그냥 습관이 들어버린다고. 습관이. 그냥 계속 포기하게 돼. 나는 못하겠지. 잃어버린다고. 이러지 마. 알겠지? 그게 우리 킬러를 공부하는 이유야? 거창하게 그냥 갖다 붙였어?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너희 우리 특히나 문과 친구들 보면 제일 신기한 거는 선생님은 수학만 잘해. 너무 부러워하지 마. 수학만 잘해. 수학만. 딴거다 못해. 영어? 끔찍해. 야, 우리 두 딸이 자꾸 영어로 이제 막 자꾸 대화를 하자고 해. 아, 너무 싫어. 아니, 특히나 제일 안 좋은 거는 우리 와이프야. 우리 와이프? 야, 아니, 맨날 그러는 거야. 나보고 처음에 사귈 때만 해도, 아, 그래, 서울대 생이니까 영어도 되게 잘할 줄 알았나 봐.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 갔더니 다 나한테 시키는 거야. 모든 대화를 나한테 시키더라고. 그래서, 어, 알았다. 내가 대화하겠다. 하고 내가 갔지. 절대 같이 가지 않아. 좀 멀리 떨어져서 가서 수화하는 거야. 뭐, 이거 지도 찍고, 여기 where? 그럼 이렇게 쓰잖아. 대화가 돼. 그지 않아? 그니까 와이프는 처음에는 영어를 잘한 줄안 거야. 처음에는. 잘 속았어. 그러더니 금방 뽀록이 난 거야. 금방. 아, 배성민은 영어를 못한다. 저거 서울대 맞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때부터 나를 무시를 하는 거야. 이제 영어를 내가 못한다라고 자꾸 애들한테도 주입을 시키는 거야. 아빠 영어 못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럼 자기는 영어가, 자기는 전부 잘했대. 자기는 영어가 1등급이었대. 자꾸 자기는 그러는 거야. 자기가 나보다 잘한대. 영어 자기 1등급이래. 맨날 얘기하더라고. 나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나 1등급이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라고 하길래, 증명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성적표가. 그 내가 자꾸 따 자기 자기가 가게 자기는 공부를 잘했대. 최대야. 공부하기 싫어 세대 간 친구야.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도 되게 잘 나왔고 수능도 되게 잘 나왔대. 영어는 1등급 맞았대. 나는 믿을 수 없다. 증명해 봐. 그러길래 내가 평가원 들어가서 돈 들어가 몇백 원 들어가면 성적표가 나와. 그랬더니 야 봐봐 들어간다 했더니 미안하대. 못 보게 하더라고. 1등급이 아닌 걸로? 뭔 얘기를 얘기한 거야? 아, 이게, 야, 선생님도 영어 끔찍하게 싫어했어. 근데, 서울대 갔잖아? 몇 등급 나왔겠어? 당연히 1등급 나왔지. 야, 못해도 1등급 나와. 미친 듯이 하면. 너희 제발, 싫어하는 걸좀 해. 싫어하는 걸 해야 되지. 수능은 한 과목에서 대학을 가? 절대 그게 아니잖아. 그지? 싫어하는 거 하는 연습이야? 킬러 싫잖아. 일단 딱 봐도 꼴 보기 싫잖아. 수업 들으면 더꼴 보기 싫을 거야. 그지? 아, 이거 나 때려칠까? 이러지 말라고. 그지? 내가 싫어하는 걸 잘해야 수능에 성공하는 거야. 그지? 그래야 대학 잘 간다고. 명심해. 그지? 잘하는 것만 하지 마. 수학 버리지 마. 알겠지? 하자.